와이키키 남매와 함께 떠나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 이야기. 임진왜란의 시작을 알렸던 봉수대와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남겨진 외성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보실까요? 엄마, 오늘 우리 어디 가요? 글쎄, 우리가 가덕도에 왜 왔을까? 전화기가 없던 조선시대에는 연기나 불을 피워서 급한 일을 보고했거든? 그런데 임진왜란이 최초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고한 연내봉 봉수대가 바로 이곳에 있단다. 와, 연내봉 봉수대. 궁금하다. 어서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출발! 임진왜란은 우리나라랑 일본들이 싸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아주 많지. 어떤 곳인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만든 성이 아주 많아. 그런 곳을 외성이라고 불러. 외성? 외성도 궁금해요. 외성이 가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도 외성이 좀 있나요? 그렇게 궁금해?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외성을 한번 구경하고 올까? 어떡해요? 그건 말이야? 방법이 있지? 이렇게 하면 된단다? 하나, 둘, 셋! 여기 아니야? 맞아, 중산공원. 그런데 여기 외성이 있다는데 어디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기세요? 아, 예. 저는 저 복천 박물관에 근무하는 나동욱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외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외성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증산공원. 예, 증산공원이라고 써 있죠. 네. 원래 여기는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왜군들이 쌓은 증산 외성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재 성으로 이미 일본군들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쓰여지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외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증산외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좋아요. 네. 빨리 가고 싶어요. 갑시다. 예,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부산 진성이 함락되고 난 뒤에 일본군이 다시 증산 꼭대기에 자기네 방식으로 외성을 쌓았어요. 그 당시 그 외군의 장수는 모리 데르모도하고 히데모토라는 부자관이 이걸 쌓았는데 이 성을 쌓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바닷가에 아 성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그 증산의 성에서 바닷가 쪽으로 성을 하나 더 쌓았는데 그게 자성대 외성이라는 성이에요. 그래서 일본 성은 산꼭대기에 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바닷가를 통해서 물품을 보급을 받고 필요할 땐 또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도 조그마한 성을 하나 쌓는데 그걸 일본에서는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게 모성, 그러니까 엄마의 성이고 요거는 새끼성이다 해서 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본성과 지성이 세트로 이룬 것이 바로 외성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실 이 자성대 쪽에는 자성대 외성이 지금도 잘 남아있고 특히 우리 수군진성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폐허가 됐기 때문에 수군들이 주둔할 수가 없어서 다시 외군이 쌓은 자성대 외성을 우리나라 수군진성으로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부산진성, 여기는 그냥 부산진성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국보 외성은 159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외군의 장수 코바야가와 타카카케와 다치바나 무네시게 등 다섯 명의 장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축성한 그런 성입니다. 이 국보 외성은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낙동강 연안의 수로를 확보하고 지킨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비병력은 약 한 5천 명으로서 9개의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다중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보외성은 그 본성과 지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본성은 구룡사 뒤편에 있는 그런 그 덕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공원에 성이 위치하고 있고 지성은 현재 그 국보실내 빙상장으로 있는 곳인데 2002년도에 그 발굴조사를 통해서 이중에 해자를 두른 그런 여러 가지 건물지들이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장해성. 기장해성은 보시다시피 동해안 쪽에 지금 그 동쪽으로는 임진왜란 때 서생포해성, 정유재란 때는 울산해성과 연결이 되고 또한 부산에 있는 증산해성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쌓은 그런 성이 되겠습니다. 1595년 10월 기사를 보면은 당시 두목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쌀과 도자기 등을 가져가는 그런 반출한 장소로서 우리나라 도공이 납치된 그런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외성들은 대체적으로 항구라든지 또는 그 강가나 바닷가에 가까운 그런 독립된 산에 축성된 것이 특징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 수군이 그동안에 주둔하고 있는 수군진성 인근에 외성을 쌓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성 자체가 외국인이 쌓았기 때문에 거기 침략의 어떤 상징물이다. 야, 이거는 그걸 기억하기도 싫어. 파괴해서 없애버려. 이게 아니고 일본 외국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방비가 없을 때 이렇게 평화를 짓밟고 쳐들어왔다. 그런 흔적이 지금 남아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것도 그 당시의 전쟁 상황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으로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한테 물려져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일본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침략하지 말라는 그 경계의 어떤 지표로 삼고 우리 자신은 대비를 안 하고 막 그렇게 막 싸움하고 그러면은 적에게 침입을 당한다. 그런 중요한 반성의 기회를 삼는 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던 그런 유적들을 잘 살펴보면은 항상 우리가 좋은 유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다른 나라 침략을 받아서 쌓은 그런 상징물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유적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외성이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외성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예. 앞으로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런 문화유산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옛날에 당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공수대로 가요. 그래,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 하나, 둘, 셋! 와! 우리 외성을 보고 왔더니 연대방이 더 궁금해지지 않았어? 맞아요, 네. 더 궁금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연대방으로 빨리 올라가 볼까? 네! 출발! 가자! 여러분 어떠세요? 와이키키 남매와 와키맘이 함께한 우리 동네 문화유산 이야기들을 잘 보셨나요? 우리 주변의 외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덕도 연대봉 등산로로 다시 돌아온 와이키키 남매는 연대봉 꼭대기에 있는 봉수대를 보며 임진왜란이 남긴 역사의 기억, 봉수대와 외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답니다. 우리 동네 주변에는 이런 외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숨어있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우리 동네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떤가요?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고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동네 문화유산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지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동네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볼까요?